한 학생이 칼을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경찰은 강력팀까지 동원해 1시간가량 아파트를 수색해 해당 학생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장난감 칼이었습니다. 실제 흉기처럼 보여 오인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이런 장난감 칼은 문구점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이게 돌리는 게 이렇게 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파였던데 선생님이 이제 악수하니까 얘를 그냥 감사하죠. 제가 비슷한 장난감 칼을 준비해봤는데요. 뾰족한 부분으로 찌르면 종이가 뚫릴 정도라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장난감 칼로 묘기를 부리는 SNS 영상을 통해 찌르거나 베는 흉내를 내는 칼 부림 모방놀이도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위험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물건이라서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닌가 실제 흉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장난감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다 보니 곳곳에서 대책 마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